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린을 만들 거예요. 자, 재료는 자, 기린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든 기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풀, 묵공풀, 그리고 요 안에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룰은 마지막에 사용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껌넣는 두 개가 있죠. 이건 봉투에 그대로 넣어놔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그대로 넣고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재료 중에 가위가 빠졌네요. 가위까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노릇으로만 한지가 있어요. 한지와 철사를 그대로 반을 이렇게 접고요. 한지를 지금 이렇게 해서 1cm 간격으로 끝까지 쭉 한번 찢을게요. 자, 이렇게 찢어서 1cm 폭으로 쭉 잘라주세요. 자, 얘들은 여기 뭐 치워놓고, 이렇게 찢어주세요. 1cm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엄지손가락 손톱보다 약간 굵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두껍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볶음풀, 자, 따풀로 얘를 한번 쭉, 따풀로 한번 쭉 칠해주세요. 칠해주시고, 요걸 감아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자, 그냥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말았어요. 마른 다음에, 자, 되돌아서 한번 더 말아도 돼요. 약간 꼬리를 도톰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말아졌나요? 바닥에 놓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기린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여기에다 꼬리, 이게 꼬리예요, 기린. 꼬리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붙일 때는 자, 꼬리 길이는 내가 길게 하고 싶으면 좀 이걸 아래로 붙이고 짧게 하고 싶으면 위에로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에 붙여줄 때 고정을 시킬 때는 한지를 찢어서 풀칠해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찢어서 풀칠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한지를 이렇게 쭉 찢으세요. 쭉 찢어서 이렇게 대충 한 손가락, 우리 친구들 손가락 여기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로 자른 다음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흰색이 안 보이게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세요. 자, 대충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붙여주면 돼요. 흰색만 안 보이게 이렇게 흰색이 안 보이게 풀칠해서 기린 몸을 다 감싸주세요. 따풀이 좀 손에 따풀하고 닭둥이하고 만나서 손에 자꾸 붙어가지고 약간 저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떼내든지 손으로 떼내든지 아니면 물티슈나 물로 집에서 하는 거니까 물로 닦아도 되겠죠.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하면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내 손가락만큼 아니면 손마디만큼 잘라서 해도 돼요. 펴놓고 겹쳐서 붙여도 괜찮습니다.
거쳐져도 괜찮아요. 이런 사이도 이렇게 감싸서 붙여주고. 감싸 붙일 때 겹쳐져도 괜찮아요. 얼굴 부분 할 때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조그맣게 찢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적게 뜯어서 귀 부분. 흰색이 안 보이게 귀도 감싸서 붙여주고요. 뿔도 감싸서 붙여주세요.
요런, 자, 보세요. 여기. 기나 꿀할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서. 이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서. 풀칠한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세요. 물티슈로 손에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예, 미세가를 붙여줘야 돼요.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덜 붙었어요. 자,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미색깔로 전체에 다 붙여줬어요. 붙인 다음에는, 자,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갈색 종이가 들어있을 거예요. 갈색 종이. 이 안에서 갈색 종이를 꺼내서, 자, 반 접고, 반 접은 걸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또반 접고, 반 접었어요. 자, 그리고서, 자, 얼룩 무늬를 오려주세요. 자, 얼룩 무늬를 오리는데, 요 보면은 동그랗게 오렸죠? 약간 타원으로 오렸어요. 타원으로 오려도 돼요. 잘 오릴지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타원으로 이렇게 오려줘요. 자, 타원형으로 이렇게 오려줘요. 살짝 타원형에서 살짝 무늬를 냈어요. 자, 이렇게. 팔자 모양 비슷하게 노리고 내 맘대로 기린 모양, 기린
얼룩 무늬를 고려주세요. 내 마음대로 기린 얼룩 무늬를 오린 다음에, 자, 내 마음대로 붙여주면 돼요. 기린 몸에.